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한분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 온누리교회 교사 영성 집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부산이지요. 그렇지만 또 섬이지요.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섬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뭐딱 뛰어난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수줍어해서 숫기도 잘 없고 보통 이런 아이들을 보면 아주 지극히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는 줄 그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아시겠죠. 그때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저 유기성 목사라고 이렇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럴 줄은 몰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들이 아이들을 볼때 우리도 꼭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집회 때도 지금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은혜 받게 하느라고 네. 로비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나 한 30년, 40년 지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일지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혹시 좀 너무 개구장이고 말안 듣는 아이라도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품어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만 이렇게 해주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평안북도 영변은 산세가 아주 험한 산골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영변에 약산이라는 유명한 산도 있죠. 거기에 사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처음 믿으신 저희 집안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때도 아니고요. 그 할머니 한 분의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그 서양 선교사님도 전도를 결실을 맺은 것이 기쁘시긴 하겠지만 그 할머니 한 분에게서 어떤 가치를 아마 느끼셨을까? 그저 교인의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증손자인 제가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남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뭐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참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다 돼지 떼에 들어가요. 수천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의 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믿지를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니까 오히려 실감이 더 안 나는 거죠. 저는 제 평생의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그럼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 조그만 몸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가지세요. 네. 이 성경은 저만의 성경은 아니니까. 네. 마음이 안 드시면 뭐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 그 기도는 나도 해야 되겠다. 주님,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같이 여겨지십니까? 옆에 앉으신 분은 중요한 사람 같을지 몰라도 난 아니야 그러신 분도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심이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느낌으로 진리를 다 소화 못합니다. 내 생각과 감각과 실제는 너무 많이 달라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가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줄 본인은 전혀 안 느껴집니다. 비행기 안에 앉아있을 때 느낌이 나를 속여요. 그냥 아주 정지되어져 있는 어느 공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얼마나 부정확하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놀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건성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 문제는요, 실제로 우리 체험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 체험이에요. 말씀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체험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아니고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몫만큼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루실 게 아니고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숨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을 누리는 거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누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도 똑같아요. 이기는 삶.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또 실패했고 나는 또 졌고 나는 또 무너졌고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 살까? 여러분의 탄식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지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승리하고는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그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승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자꾸 지고 살고 무너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도대체 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가운데 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건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누리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놀라운 하루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흥분이 될 정도예요. 잠을 자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실제로 내게 경험되고 누려지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뒤를 잘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말씀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먼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내 안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유 화내면 안 되지.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더 터져요. 아,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냈구나.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아, 내가 결심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화 안 낼게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또 화 안 내기로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단합니다. 그러다가 또 화를 내요. 아, 난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결심이 많이 부족한 금식까지 해야지. 그래도 계속 화를 내고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화 안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죠? 화 안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화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비춰보면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안 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애써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도무지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내 성질 하나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지요?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걸.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뭘 애를 써요 죽은 사람이.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무슨 애를 써요? 화를 안 내려고 뭘 애를 써요? 죽은 거죠. 그냥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나는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도. 그렇지만 마음으로 아직도 믿지는 않아요. 그건 보면 알아요. 금방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 문제, 자기의 건강 문제, 또는 뭐 직장 문제, 재정 문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누가 봐도 안 죽었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정말 막 팔쩍팔쩍 살아있어요. 그 점을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내가 안 믿어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게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경험은요, 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듣기만 하고 있지 여전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생 중에 한 분이 목회할 자신이 없다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장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꽤 사업을 좀 크게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복수가 이렇게 차서 얼굴은 샛노래져서 황달이 와서 누가 봐도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제가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까 저를 보고는 뭐 얼굴이 너무 환해지면서 유 목사, 나 안 죽어. 하나님이 나 다시 목회하라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나 이제 목회할 거야. 유 목사, 내가 일할 교회 좀 한번 알아봐줘. 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 무슨 여지도 없이 뭐 계속해서 자기는 안 죽고 다시 목회를 하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병을 주신 거니까 자기 금방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자기 고침을 받을 거라고. 딸이 전화가 왔는데 딸하고 통하면서 아빠가 이제 곧 일어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다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할 거라고 뭐 이러면서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보기가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더라.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더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조금도 우리를 살려둘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조금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무슨 공사하면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견적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 견적서예요. 무슨 견적서죠? 구제불능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 보시면 돼요. 구제불능. 예수님이 죽었고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못 박으신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 거죠?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미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판정 내리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처럼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주님, 저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가 왜 우리를 가지고 놉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는 걸 아직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화내고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유혹받고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낙심하고 완전히 마귀 놀이개거리예요. 이 옛사람, 죄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뜻을 세워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뜻을 세워봤습니까? 아, 오늘 오셔서도 뭐 여러 가지 뜻을 세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질은 좀 고칠게요. 하나님, 제가 나쁜 습관도 좀 고칠게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가 뭘 나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또 안 되네. 여러분이 그동안 뜻을 세운 것 중에 이루어진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자기가 30가지를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대요.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실제로 행함이 없다. 마음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살을 빼라고 권하시더래요. 목사님, 살 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그 목사님이 너무 체중이 과체중이라 살을 빼. 목사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구나. 사모님도 동의하고, 여보, 우리 살 뺍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결정하고,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데 그날 저녁에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유쾌한 분위기예요. 유쾌한 분위기면 잘 먹히는 모양이에요. 네. 분명히 낮에는 살 빼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모님하고 약속도 하고 저녁에는 과식을 했어요. 그걸 영성에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예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도대체 몇 분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몇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네. 예수님만 딱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나도 같이 있어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돼요. 형식적으로 주님은 영접했지만 실제로는 또 내가 다 주관하는 거죠. 안 되는, 뻔히 안 되는데 또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막 꿈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참 놀라운 복음이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먼저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오셨는데도 왜 이래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주님 안에 들어가게 했는지. 여전히 나는 그냥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내 안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시기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운전대를 두 사람이 손잡고 있어요. 운전 되겠어요? 지금 차 운전대를 두 사람이 지금 한쪽에서 잡고 한쪽에서 잡고 우리가 꼭 우리 삶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드렸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몸부림도 안 쳐요. 오늘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주님 맡깁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보고 화내요. 너는 도대체 나는 이렇게 성령 집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이게 꼴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계속 맡겼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가서 번역을 해달라고 가서 이렇게 이걸 좀 번역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가지고 와요. 그 사람 번역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번역을 해달라고 했으면 맡기고 그리고 와야죠. 번역해 달라고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고 잘해 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올 때는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지금 꼭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불안하니까. 주님이 혹시 나를 북한으로 데려가면 어떡해. 안 데려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맡기겠는데 주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니시라. 뭐 이런 불길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겼다가 통장 다 거덜내시면 또 어떡하나. 그래서 별별 불길한 예상은 다 해가면서 맡길라 그랬다가 다시 또 다 찾아옵니다. 목사님 커피 드시죠? 네. 네, 계속 붙잡고 있어요. 제가 받았으면 놔야 제가 이렇게 마시거든요. 드시죠? 네. 드세요. 놔야 제가 마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달을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안타까운 거, 뭐 잘해보려고 하는 거, 잘해보고 싶은 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걸까? 근데 이제 복음을 아시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에서 끝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해버리니까 근데 나는 더 이상 염려 안 해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뭐.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이렇게 내가 나를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내가 죽은 사람인데 난 더 이상 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뭐 아들도 딸도 또 내가 뭐 직장 동료도 거래처 사람도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일인 걸 뭐 주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판정을 이미 명확하게 내리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했다가는 모든 게 다 엉망이야.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린 판정이에요. 그럼 우리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 문제, 내 삶의 문제지만 걱정 안 해요. 나는 그저 예수님 안에만 거할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 별의별 문제로 나를 요동케 하고 시험하고 막 나를 충동하고 나를 뭐 유혹하고 내가 죽었다고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데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자,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실 것을 믿고 부부 사이에도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만 믿을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삶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와도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믿으면 감사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고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예요. 결과를 꼭 보아야 감사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 보지 않고도 감사가 돼요. 시험이 오는 중에도 감사가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화가 나요. 누가 너무 미워요.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도무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화 안 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해 주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화를 안 내려고 막 애를 쓰고 나 화내면 안 되지. 그러면 더 무너져요. 주님 믿습니다, 저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저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저는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비로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집에 남편이 뭐 폭군 같아요. 자녀는 너무 빗나갔어요. 직장과 학교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이. 어떻게 믿고 살라는 건가?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환경은 뭐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 이따금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심정이 참 때때로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 보이시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그 의지가 되겠는데 전혀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미 저는 제 삶이나 목회나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판정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셨으니까 저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려요.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실 것이다. 절대로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연한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 지금까지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 고등학교 아이가 메일을, 상담 메일을 보냈는데, 아,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 고등학교 아이가 다 그런 문제에 다 걸리죠. 고등학교 아이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죠? 성적인 충동이 계속 강할 때. 자기 스스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육체의 이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제는 점점 어떤 죄책감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대한 재미에 그냥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 이 음란에 대한 문제 다루면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자유행위에 대해서 좀 이제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주자.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음란물의 유혹 참 강하지만 그 음란물의 유혹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음란물의 유혹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유혹이 되는 음란물이 있어도 우리는 손 안 댑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음란물을 막 보면 이건 완전히 정말 이건 망가진 사람이죠. 네. 정상적인, 적어도 정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음란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전혀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어른이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다 똑같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눈이 뜨인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없는 음란물이라도 그걸 혼자 있어도 그는 음란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매일 영성일기를 써가면서 체크해 가서 살아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정말 아는 눈이 뜨일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핍박을 이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전쟁 때, 6.25 전쟁 때 피난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피난 내려가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피난 간다는 건요, 요즘에 어디 여행 가는 것과 달라요. 어디로 갈지가 없어요. 그냥 보따리 싸고 급히 뭐 그냥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싸고, 무슨 차가 있어요, 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냥 애들까지 꾸러미 하나씩 들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집도 땅도 다 내버려 두고. 이건 정말 정말 대책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피난을 떠났어요. 이유는 그 땅에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그게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하나 제대로 믿자. 그것 때문에 다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하나 제대로 믿자.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이 저 남쪽이래더라. 그러면 그냥 가자. 대책 없지만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도 우리는요, 그런 믿음의 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살아요. 땅 때문에, 집 때문에 결단 못 내리면 결국은 피난 못 내려오고 그렇게 그냥 붉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지난 두 달간 안식을 가졌습니다. 건강의 회복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긴 했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기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 더 많은 기도, 그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 전체의 기도 사역을 다시 점검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설교 준비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제게 주어진 일정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이게 기도만 계속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안식호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를 다루신 것이 무슨 건강의 회복이나 그것보다도 기도예요. 그리고 매일 합심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한 달 동안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먼저 기도회로 살아가는 틀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성도들에게 기도를 공개, 제 기도를 공개하는 거죠. 매일. 그러면서 제 기도의 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기도로 결정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뭐 자꾸 이런 핑계가 자꾸 생기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예요. 뉴욕에 아주 우울증, 온 도시가 우울증, 그 9.11 테러 때문에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목사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게 됐고, 아, 목사님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총체적인 위기예요. 목사님 내외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사모님이 제안을 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여보, 우리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마음에 턴뜻 드는 생각이 너무 부담스럽더래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머리 맞대고 매일 저녁에 기도한다.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또 남자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네. 남자는 혼자 기도하지, 이렇게 아내와 손붙잡고 기도하는 거 별로 성향이 안 맞아요. 팀 켈러 목사님도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의 이야기가 선뜻 이렇게 마음에 동의가 안 되더래요. 근데 사모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한다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씩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지요.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무심코 지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팀 켈러 목사님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뭐 기도를 뭐 내 취향이 맞고 안 맞고 이걸 따질 일인가?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빼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의사가 이거 약 안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빼먹겠어요?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의사가 약 먹으라는 거 제대로 약 먹는 능력만 있으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 말보다도 더 안 들으니까 문제지. 사실은 의사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먼저 해라. 응답받고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여러분이 그걸 진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이기게 하세요.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 게 열쇠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답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몸부림치고 뭐 괴로워하고 뭐 낙심하고 뭐 분노하고 좌절하고, 주님, 저는 이미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제가 거합니다. 그냥 주님 안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제가 못하는 걸 하게 해주시는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주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매일 합심기도 신청하셔서 기도 제목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휴대폰 보는 걸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말씀 기도 제목이 들어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이제는 결론 내세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 안에 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래.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고쳐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는 도무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믿게 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아, 나 주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알아듣게 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니까요. 어떻게 듣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막 알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정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함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